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2명 정도만 지금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거리두기가 단계가 굉장히 격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또 유통업계에서도 지금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인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콘택트주가 특히나 좀 지난주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이슈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종 기자. 네, 오늘부터 이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 확진자 수가 다소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어려움을 좀 겪었던 콘택트주라고 하죠. 뭐 유통이나 호텔, 여행 뭐 이런 관련주의 주가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이제 본격화하면서 다시 직격탄을 좀 맞은 모습입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지난 7일부터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9일까지 호텔, 여행 또 뭐 유통 종목은 시장 하락률보다 더 큰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였는데요. 우선 백화점부터 보면 현대백화점이 이 기간 5%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률은 2%에 불과를 했으니까 거의 2배 이상 밀린 건데요. 또 롯데쇼핑과 신세계도 각각 6%, 4%대 하락을 보였고요.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지난 3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20%나 주가가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보복 소비 확대, 또 코로나 백신 뭐 본격 접종으로 주가와 실적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4차 대유행 우려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인 건데요. 호텔과 여행, 항공주도 상황은 좀 비슷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과 호텔신라가 3거래일 동안 각각 7%, 4% 이상 주가가 추락을 했고요. 대표 여행 종목이죠.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역시 나란히 7% 하락을 보였습니다. 항공주 역시도 당분간 뭐 다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대한항공은 6% 빠졌고요. 진에어도 9%, 티웨이 항공도 8%로 낙폭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이제 본격화함에 따라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당분간 이들 콘택트주가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장이 좀 좋아지면서 네.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뭐 여기에다가 기업도 이제 영업시간 단축, 또 뭐 매장 폐쇄, 뭐 이런 강화된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매출 감소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산업별로 희비를 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언택트주들, 그리고 또 일부 제약바이오주, 특히 진단키트주는 지난주 상승 흐름을 포착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 기자. 네. 그 언택트 대장주 하면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 꼽히잖아요. 그런데 이 올해 2월과 3월에 글로벌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사실 이 대표적인 두 종목의 주가가 그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우선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 대표주이다라고 하면서 또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액면 분할 전까지 해서 이 주가가 4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최근 17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항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흐름들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흐름에서 봤을 때 여전히 주간 차트상으로 보면은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상향 추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만 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40만 원 선에 안착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감이 커지면서 더욱더 이제 양호한 흐름 좀 더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건 장 초반부터 역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진단키트 관련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워낙 이제 전파력이 세다 보니까 진단키트 수요가 하반기까지 그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당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대장주 시젠 같은 경우에도 상승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현재 이 시간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진 매트릭스 액세스 바이오 이런 부분도 최근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은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가 추이 이런 부분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회적 거리두가 이제 강화되면서 포장 관련 종목들도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장 초반부터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린 포장,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도 테린 포장이 9% 이상 그리고 대형 포장은 31% 이상 올랐거든요. 오늘 테린 포장이 1.5%, 대형 포장이 3.6% 상승하고 있고 신대양 제재, 아세아 제재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금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여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국 수출 포장 같은 경우에도 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관련주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 한 2주 정도 외식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좀 시켜 먹어야 되다 보니 또 이제 포장 관련한 주들 또 상승폭이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해 업종, 수혜 업종에 대한 어떤 관련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난주는 분위기가 좀 우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4차 유행,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는 모습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좀 짙게 깔려있는 상황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주 시장 충격 이후에는 오늘 현재 코스피 한 3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좀 진정을 염두에 둔 모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피해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항공, 여행, 쇼핑 관련주 이 섹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증권가에서는 그런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악재인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내림세가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 장기화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가나 투자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피해주가 될 수 있겠는데요. 유통이나 항공 그리고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또 확산이 됐을 그 시기에 주식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또 올해 말이면 대부분 국민 1차 접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피해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기가 저가 매수, 분할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으니까 한편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코로나 수혜주는 사실 지난주 이제 반짝 반등을 보였는데 이것도 반등세가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부터는 경계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 상향에 근거한 그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상반기 대비해서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반기 영업이익이 성장 가능한 그런 섹터, 종목을 중심으로 그게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